조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교청이 몇 년 전부터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과 가장 힘든 게 뭔가요? 근데 문제학생 이독서는 2번이 학부모님과 상담. 그 다음에 최근에는 등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막상막하다.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는 거고 3위가 지금은 교육과 무관한 잡무예요. 이게 일이 줄어들지 않네. 와,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영악해질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영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잡무를 때려잡을까? 그 방법을 모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, 야,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하고 좀 웃었지만은 제가 아니 도대체 저는 교육감님들한테 잽을 많이 날려요. 이따 설명될 때는 교육감님들 폐부 담벼락에 다 글을 써. 아또 참 좀 심했지. 처음에는 그랬어요. 친구를 받아주는 분들은 대부분 글을 쓸 수 있거든요. 아, 내가 급한데 뭐 그렇게 아주 특히나 자율연수 휴지 무급이지만 그거 제도 이거는 교육감님들 협조 안 해주셨으면 안 됐어요. 그거 계속 그런 거.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자율연수. 아 잘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자율연수 휴지 보람 있죠? 그럼요. 10년 만에 한 번씩 써도 되겠어요. 아, 그거 지금 입법 예고까지도 됐는데. 아, 근데 요게 시도교육청에서 이게 사실 좀 업무가 좀 늘잖아요. 휴직이 되면 이제 업무가 늘어서 반대 의견을 내놨나 봐. 지금 멈춰져 있어. 이거는 좀 이게 되겠죠. 근데 잠시 후